시즌 3에서 클라우디오가 좀 버프 받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운영이 조금 효율적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디오가 커킹의 리치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커킹의 리치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 뒷무릎, 무릎 이타가 생겼습니다. 뒤 왼발 왼발, 이게 딜레이 줄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 낚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횡신 오른발이 플러스 6이 됐어요. 이 플러스 6이라는 거는 모든 발악을 기원권이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있게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가 또 좋아진 게 이 비왼손 짜장면. 이 기술이 약간은 제가 봤을 때 리치가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대신 막히고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막 가드에도 들키기가, 이거 가드에도 횡신 돌기가 되게 껄끄러웠는데 이제는 이거 막혀도 횡신을 돌 수 있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로아이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됐습니다. 이 말 즉슨 로아이를 마치고 나서 예전에 마이너스 2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원투 같은 걸 내밀어주면 상대방이 같이 원잼을 내밀어도 같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전엔 졌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커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버프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디오가 지금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보세요. 뒤왼손을 이거를 가드시켰을 때 반시계 커킹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방이 웬어퍼 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를 깔아놓고서 이렇게 횡신 돌아도 이렇게 피해집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 보셨죠? 지금은 하이킥이니까 안 피해졌고, 근데 상대가 아무것도 안 내밀면 이거 하고 밑으로 왼발 같은 거 깔아도 되고요. 그리고 원거리에서 할 거 없으면 이런 거 깔아놓으면 돼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됩니다. 불 붙였을 땐 당시에는 똑같아요. 불 붙었을 때는 뭐 횡신 돌거나 아니면 똑같이 이런 인셉션, 앞으로 양손 이런 걸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앞으로 양손은 어차피 예전부터 있던 건데 살짝 딜레이를 주면 이렇게 낚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로아이예요. 이 로아이가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원투를 하시면 제가 이깁니다. 같이 원투하면 같이 맞고요. 이런 식으로 이기죠? 이런 식으로 행시 오른발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됐어요. 마치고 나서 이득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치고 나서 기원권을 하셔도 되고 하이킥 해도 되고 로아이 해도 되고 우종 하셔도 돼요. 잘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중요한 건 뒷무릎 이타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게 낚시거든요. 이게 신기술인데 뒤 왼발 왼발 이거를 딜레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길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뒷무릎 1타 다음에 2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개기게 되면 카운터가 들어가요. 하고 이렇게 로아이를 할 수 있는데 또 개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면 제가 완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안 개겼죠. 안 개기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안 개긴다 그러면 이렇게 로아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이킥 2타, 그 다음에 커킥까지. 알고 있죠? 근데 상대방이 참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참고 있으면 제가 공격적으로 계속 풀어나갈 수 있어요. 뒷무릎 1타 다음에 반시계 돌 수도 있고 뒷무릎 1타 다음에 로아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횡신 오른발, 다시 횡신 커킥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6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불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양손 딜레이 살짝 주고요. 원투하고 뒷무릎 살짝 2타. 혹시 모르니까 다시 뒷무릎 2타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캐릭터가 신기술이 좋아졌고 이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로아이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됐고 횡신 오른발은 플러스 6이 됐고 마치고 나서 이 플러스 6이라는 수치는 엄청나게 좋아진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횡신 오른발을 맞춰고 놓고서 횡신 뭐 뒤왼손, 횡신 양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안 개기잖아요. 이 뒷무릎 맞고 안 개기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게임 할 수 있어요. 뒤 왼발 다음에 밑으로 왼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상대가 안 개일 거라고 예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개겨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을 깔아놓으면 상대방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뒷무릎 이타에 걸리게 돼요.
딤으로 기타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 히트 시에 콤보가 연결돼. 이게 클라우디오 이번 작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된 거예요. 뒤 왼발 다음에 상대가 안 개기면 이제 밑으로 왼발을 계속 긁어줄 수 있고요. 다시 안 하면 로아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로아이 다음에 상대방이 개길 때가 있어요. 웬어퍼로 그럴 때 하이킥을 한번 질러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긁어주고 일부러 1타만 쓰는 거예요. 일부러 1타만 쓰고 이렇게 원점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가 중요해요. 이럴 때 반시계 컷킥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만요 형님. 이렇게 띄워지는 거예요. 반시계 컷킥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불 붙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불 붙었을 때 횡신 오른발이랑 아방손이랑 이질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불 붙여요. 그러면 끝났죠. 이렇게 하고 결국에 클라우디오는 에너지가 없을 때 불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다시 불 붙이고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횡신 오른발을 막기가 어려워져요. 불이 있을 때 이 불이 있을 때 횡신 오른발을 잘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게 흘리는 상황에서 아병손을 때려주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까요. 한 번 더 합니다. 버르시죠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불을 붙여서 아이고 죽었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 붙였죠. 해주고 다시 한 번 불 붙이고 끝났죠. 이러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백댓이 안 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클라우디오한테 백댓이 안 끼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백댓이 안 끼 하면 클라우디오가 횡신 컷킥이라든가 이런 걸로 때릴 수 있는 유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횡신 컷킥이라든가 횡신 양손을 계속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컷킥 때려주고 아 이거 늦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클라우디오인 상황에서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또 다시 불 붙이고요. 해주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병손 맞으면 끝나요. 근데 상대방이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원투니로 졌죠. 이것도 제가 아병손 했으면 이겼어요. 달려간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리스펙 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다시 이제 뒷무릎 1타 다음에 뒤에 밑으로 왼발을 어느 정도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맞고 나서 2타 때문에 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게 왜 2타 때문에 개기가 쉽지 않냐면 콤보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개긴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이제 뒷무릎 위타를 슬슬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안 개기죠? 근데 별로 아프지 않아요. 다시 밑으로 왼발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개 짜증나요. 이게 안 개길 것 같으니까. 나는 근데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이타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끝까지 제가 이렇게 했죠? 봐보세요. 보시면 뒷무릎 위타라는 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못 개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중이기 때문에 못 깨기는 거고 못 앉는 거예요. 그리고 뒷무릎 1타 다음에 밑으로 왼발을 어느 정도 깔아놓은 다음에 상대가 개길 것 같을 때 2타를 살포시 눌러주면 콤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즌 3 클라우디오입니다. 그래서 엠페를 승단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뒷무릎 다음에 밑으로 왼발을 깔은 거를 지금 아이엠로 분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첫 번째 판에는 뒷무릎 2타를 바로 써주는 게 좋아요. 같은 상대잖아요. 맞았죠? 밑으로 왼발 까주고 백대시 커킥 이렇게 하면 그림같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커킥 때려주고 횡신하고 짜장면 이거래요. 왜냐면 횡신 오른발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이걸 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을 한 방에 죽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꼭 앞에서 깜빡이게 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헛친지 알고 공격을 하다가 2타에 걸립니다. 이렇게 그림같이. 그리고 횡신 이렇게 뒤왼손 깔아주다가 뒷무릎 2타 써주고 밑으로 왼발 깔아주고 뒷무릎 중요한 거는 또 뒷무릎 2타를 맞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개길 수도 있어요. 그럼 밑으로 왼발 살포시 이렇게 깔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더 리스펙하면 뭐 할 수 있냐. 뒷무릎 1타 다음에 횡신 오른발을 까는 게 굉장히 더 좋아요. 왜냐 이게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뒷무릎하고 횡신 오른발을 깝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의식했죠? 뒷무릎 위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앉았죠? 뒷무릎 다음에 횡신 오른발인지 알고 앉으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컷킥하고. 그래서 클라우디오한테는 많이 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횡신 짜장면하고 이제 짜장면 다음에 뭐하냐 반시에 컷킥합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림같이 마이너스 5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려주고 커킥 때려주고 그 다음에 횡신 들고 밑으로 그리고 인셉션 2타 써주고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에 뒷모습 이탈을 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참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횡신 오른발. 근데 버릇처럼 앉으면 뒷무릎 1타하고 반시계 컷킥 해주면 이렇게 그림같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클라우디오의 시즌3입니다. 이게 바로 시즌3 구라TV 교육방송이고요. 보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라TV예요. 안 보시면 당합니다. 그래서 횡신 오른발, 횡신 컷킥, 그 다음에 뒷무릎 2타, 뒤 왼손, 이것도 마이너스 5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더 심했어요. 프레임 피하기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또 해볼게요. 일단 뒷무릎 다음에 먼저는 뒷무릎 다음에 횡신 컷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엠페러기 때문에 계급이 높습니다. 횡신 오른발 깔아줘요. 또 앉았죠?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횡신 오른발 깔고 뒷무릎을 까는 게 일단 안정적이라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딜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1타를 맞고 개기면 이렇게 콤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개기는 거예요. 어이없죠? 맞고 밑으로 왼발 깝니다. 또 개겼죠? 또 개겼어요. 지금 또 개겼다는 얘기는 버튼을 많이 누른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그렇다는 뭐냐, 이제 불을 붙여요. 일단요 불 붙이고 끝났죠. 이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뒷무릎 2타 썼는데 그냥 카운터 놨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뒷무릎 2타를 그래서 못 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못 깨기는 겁니다. 백티시 커킥 지르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로아이 2타 다음에 반시 커킥 지릅니다. 그림같이 걸리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시즌3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밑으로 왼손 오른손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시즌3 클라우디오 그리고 구라TV입니다. 매직 매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볼게요. 과연 이 상대는 뒷무릎을 파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횡신 오른발을 깔고 뒷무릎을 깔아주는 게 되게 안전한 선택이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이 구라TV를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따라 하시려면 똑같이 갈게요. 먼 거리에서 이런 뒤왼손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뒤왼손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됐기 때문에 반시계 컷킥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죠? 그러면 횡신 오른발 같은 거로 깔아주고 뒷무릎 합니다. 그리고 뒷무릎 1타 다음에 상대방이 리스펙 했기 때문에 안 개겼죠? 이런 게 중요해요. 뒷무릎 1타 다음에 밑으로 왼발. 또 안 개겼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슬슬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은 개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걸리죠? 보시면 똑같이 걸리게 되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걸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계속 긁어주면 돼요. 어이없겠지만 이게 클라우디오입니다. 불붙이고요. 밑으로 왼손 오른손하고 횡신 오른발 막았네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상대방 잘한다. 횡신하고 이 뒤엔손이랑 같이 섞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발 한 번 더 막았죠? 이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도 뒷무릎 그리고 횡신 오른발 또 맞았죠? 그리고 뒷무릎 횡신 짜장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횡신 돌고 다시 짜장면 이거랑 반복해주면 돼요. 횡신 오른발이랑 횡신 아이고 계속 반복 또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아, 아파요. 해주고 횡신 오른발 보셨죠? 이 횡신 오른발을 맞췄을 때 뒷무릎을 꼭 해주시고 짜장면 컷킥 지릅니다. 아까 아깝다 하고 이 뒤엔손 맞히고 나서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자빠져요. 아파요, 형님. 아, 아파요, 형님. 형님, 아파요. 나. 그리고 예전부터 클라우디오는 뭐 번너클이 좋은 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이 번너클 좋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아이고, 안 나가죠, 근데? 이렇게 번너클 맞히면 횡신 들고 아병손을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이제 뒷무릎 패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왼발 흘렸다. 근데 상대방이 버튼을 누를 생각이 없을 때는 뒷무릎하고 이제 물론 이거는 지금 고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짜장면 이런 거랑
다시 짜장면.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뒷무릎, 밑으로 왼발. 그래서 뒷무릎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면 돼요. 계속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 신기한데 상대방이 못 깨기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렇게 뒷무릎 또 두 번 한다거나. 신기하죠 참. 그리고 또 하나 패턴이 있어요. 뭐냐, 뒷무릎 타고 횡신 짜장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뒷무릎 다음에 로아이 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왼발까지. 어우 오른발. 아 졌다. 아 졌다. 이겼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뒷무릎은 무한히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못 깨기는 거예요. 횡신 오른발, 그 다음에 양발, 횡신 오른발, 짜장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탈을. 상대방이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은 잘하는 계급, 위의 계급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는데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을 리스펙해서 지는 거예요. 아이고, 상대방을 리스펙하기 때문에 나는 이탈을 쓸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뒷무릎 이탈을 한번 써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끝까지 가다하자. 하고 횡신 짜장면. 불구치고 짜장면. 어째? 오른발 막았다. 아! 이러면 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계급이 태킹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 밑에 계급에서는 무조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오가 저단에서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신기하죠? 나는 뒷무릎 1타, 그리고 어차피 나는 2타를 쓸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리스펙해서 맞아줘요. 이렇게 이유는 없어요. 왜냐, 2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태킹이란 계급은 거의 최고 계급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최고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 기술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위의 계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패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맛이 납니다. 상대방이 성균관 서당님, 아 천원 감사합니다. 방금 보셨죠? 백대시 안깨 하다가 죽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리스펙하면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이없는데 이게 클라우디오입니다. 하고서 번너크 붙이고 횡신 왼손 오른손 때려주고 횡신 오른발 합니다. 안 앉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뒷무릎 다음에 상대방은 막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밑으로 왼발을 더 막기가 어려워져요. 밑으로 왼발 봐봐요. 못 막죠 이제. 이게 바로 철권이고 이게 바로 구라팁이고 이게 바로 클라우디에요. 참 신기합니다. 철권 이타 쓰고요. 그래도 버튼 안 눌러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줍니다. 또 앉죠 여러분들. 그럼 죽을 때까지 쓰면 돼요 저는요. 그리고 밑으로 왼발 또 써주고요. 못 앉죠. 그냥 상대방은 계속 리스펙하면 저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결국 뒷무릎 1타랑 2타랑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라팁이 피스.